요거다 가릴게요. 네, 지금 칠판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걸 간단한 그 브랜치 가지만 하나 그리세요. 이것도 다른 논문에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대단해요, 논문들이. 네. 자, 가지에 다섯 개 가지만 그리면 돼요. 진화의 틀이요. 그래서 이쪽 가지가 갈라지는 게 이쪽 맨 밑에 뭐냐면 어넬리다. 따라서 어넬리다. 아날리다가 뭐죠? 그렇죠. 환경동물. 아날리다, 아날리다, 환영동물입니다. 웬만하면 다 영어로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 도움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지가, 스펠링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O-N-Y. C-H-O-P-H-O-R-A. 자,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오니초포라. 따라서 오니초포라. 뭐, 혹시 이쪽에 생물학 해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오니초포라.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동물 이름이, 이 벌레인데. 자, 따라서 오니초포라. 자, 포라. 따라서 포라. 이게 저 라틴 말로 포라가 무슨 뜻이냐면 뭐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니초라는 게 뭐냐면 손톱을 말해요. 그래서 한자로 어떻게 옮기냐면 유조류라 그래요. 유조 동물이라 그래요. 유조 동물. 이건 유조 동물이란 말 써요. 그냥 엄청난 문입니다. 동물 유조 동물 문인데 이게 어디 이게 이 에피소드 자세히 나오느냐 하면 이보디보 카롤이 쓴 이보디보 책에 보면. 그 사람이 미국의 대학 교수잖아요. 여름 방학 때 갖고 자기 제자 두 명을 강제로 밀어붙여갖고 어디로 보내느냐? 호주로 보내요. 왜? 바로 이 동물이 이 벌레가 유일하게 서식하는 데가 호주래요. 호주에 가야만 이 벌레를 볼 수 있는데 꼭 나간다면 누에 같아요. 누에 같은데 이 다리 처음 부속지가 나오는 진화 초기에 아주 그 몇 종이 안 나는 저 벌레 그 원종인데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중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브디브에 항상 나오는 동물이다. 유조동물. 예. 네. 자,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다음 한 가지는 스펠링이 C-H-E-L-I, C-H-E-L-I, C-E, 세라, 테라, 세라타. 첼리세라타, 다 첼리세라타. 첼리세라타. 이거는 뭐냐면 혹시 이거 뭐로 건넸던 줄 알아요? 또 스마트폰 딱딱딱 하지 말고. 그건 또 큰일이야. 그거 스마트폰 100마일 눌러가 답 찾는 그 지식은 내가 항상 얘기하면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니야. 자기 몸으로 체화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서너 가지 에피소드하고 연결되는 지식. 예. 이건 뭐냐면 따라서 협각 암흥. 예, 협각류. 따라서 협각동물. 그때 각은 뿌리라는 거예요. 협자는 뭐 좁은 협자가 한자 말인데, 뿌리 있는 동물인데, 벌레인데, 협각류가 바로 뭐냐면요. 따라서 두개. 두개 우리 저 그 생물책에 나오잖아. 두개. 근데 그 같은 종류 뭔지 알아요? 세상에. 거미가 같은 종류. 아, 충격적이잖아요. 두개 이만한 거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거 할 때. 시각 연구하는 사람 개인 중에 두개가. 근데 이만한 두개하고, 이건 주로 바다에 사는데, 거미하고 무슨 관계야? 같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 분류학을. 같은 동물이에요. 그 협각류야. 따라서 협각류. 이게 협각 아문이요. 이게. 분화를 적어줄게요. 우리 척추동물하고 같이 척추동물 아문이요. 예. 협각 아문. 예. 자, 그 다음에 이 진화계보상으로 올라오는 게 이게 뭐냐면 스펠링이
미라파다. MIRIAPODA. 파다는 뭐죠? 다리란 말이잖아요. 자, 미라라는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많아요, 다리. 뭐죠? 한자로. 다지류. 예, 진해 같은 거. 예, 다지류. 이거는 다지류라, 유해, 종강목 가속종 류에 속합니다. 다지류.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게 인섹타예요. 뭐, 타 이러면 동물이란 말이요. 그럼 문 이랄 때 인섹타, 동물, 곤충문, 뭐 이렇게, 곤충류, 곤충류죠. 네, 인섹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쪽 가지, 이쪽 갈라진 가지에, 이쪽 가지에 맨 위가, 이쪽 가지, 뭐, 이쪽 가지에, 이쪽 가지가 무슨 가지인지 알아요? 이런 도표는 진짜 영감을 주는 도표야. 이런. 이쪽 끝에 뭐 있어요? 이쪽 끝이 버타 바라타 처추동물이에요. 세상에 벌레하고 우리를 같이 놓고 보다니. 물고기부터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동물, 이 쟁쟁한 이 지상의 왕자를 저 천하의 미물이 벌레하고 그것도 손톱벌레, 유조류, 무슨 뭐 진해 야들하고 같이 놓고 본다. 한 형제예요. 놀랍게도. 인섹타. 버타바라타. VRTEBRAT. 스펠링 해놓으세요.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은 척색동물 아문이죠. 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이냐?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느냐? 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참 몰라. 아주 아주 먼 옛날에 요렇게 생긴 쪼매는 버섯 하나가 있었대요. 언제? 아마도 한 6억 년 전에. 이 가지가 갈라진 게 언제냐 하면 이게 이 가지가 갈라진 게 5억 8천만 년. 이게 5억 6천만 년. 세상에. 밀렸죠? 예. 거기서 뭐 했죠? 예. 자, 요렇게. 예, 요것도 놀랍게도 동일한. 세상에. 이게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참, 요 버섯. 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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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랬어요. 송이버섯. 송이버섯. 논문에는 그대로 그린 겁니다, 제가. 이것도 다 발견된다. 어디까지? 네. 버타바라타까지. 네. 버타바라타는 조금 폼 잡는다고 했는데 정체를 못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진짜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브레인 뉴럴 시스템의 기본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머쉬룸 말이 다동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박박사가 그렇게 눈물을 쏟아면서 흥분하느냐 하면 이런 백업 논문들이 다 있어요. 예. 이쪽에 논문에서 지금 추적하는데 모든 동물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갔던 이 처음에 절치동물 중에서 이런 몇 개의 세계에서는 동일한 머쉬룸 말이 형태가 나오고 이 동물들은 특히 인섹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성, 그 다음에 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학습, 예, 그 다음에 종 간의 커뮤니케이션, 다 필요한 종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놀랍게도 인간의 심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태, 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예, 놀랍잖아요. 예. 반드시 진화론 같이 공부해야 돼요. 진화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꼼짝없이 지금 이게 지금 뭘로 밝혀졌죠? 분자 세포 생물학에서 밝혀진 거, DNA 연구에서 밝혀지는 거구나. 꼼짝 못하게 같은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사실 결정판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게 단순한 어떤 뭐 이렇게 지적 호기심으로 벌레하고 곤충하고 인간의 브레인이 비슷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갖고 이쪽 연구하는 사람 논문을 보면요, 거의 확신에 가깝게 곤충의 브레인, 특히 초파리, 파리, 그 다음에 꿀벌, 인간의 브레인하고 학습 파트에서는 거의 같은 영역을 쓰고 있다는 게, 메커니즘이 거의 같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거의 어제 했던 프레임처럼 요거 두 개 거의 프레임입니다. 두 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것도,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사실은 좀 기억할 사람들이 있으면, 예, 작년도 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작년도 내가 그만큼 강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작년도 마지막 시간에, 프레임 마지막 시간에 잠깐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자,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곤충의 브레인하고 인간의 브레인이 얼마나 같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있어요. 자, 이것도 논문입니다. 논문에 나온 그림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블락을 두 개만 그리면 돼요. 이 그림 아주 한번 그리면 뭐 대칭의 원리 하면 금방 암기가 돼요. 자, 요거 두 개만 그리면 거의 그림 50% 다 그린 거야. 두 개만. 예. 자, 좀 빨리 합니다. 질문 나가야 되니까는. 예. 자, 그 다음 요거를 에워서 하는 구조를 그리는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해놓고, 요쪽은 좀 느긋하게, 갭을 두고, 이것을 이렇게 갖다 붙고, 아주 그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걸 에어 사는 요 구조, 요거 상당히 크게 그려주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빼주면 꼬리를 빼주고, 이렇게 갖다 덮으면 돼요. 자, 요 그림의 묘미는 요쪽입니다. 요 부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큰 범프를 하나 두면 돼요. 이렇게 뿔을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뿔이 오늘 강의 주제니까네. 좀 뿔을 좀 크게. 뿔을 그려주고, 다시 올라가서, 오케이.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 쌍으로 요거 하나, 요쪽에 하나 더 그려주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 대칭이 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절주간 직사각형, 그 다음에 좀 큰 거 하나, 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자, 마지막 사각형.
자,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고. 네, 밑에도 같이. 자, 대칭. 자, 이 그림 뭐 그냥 한 부분만 그려보면 금방 암기가 돼요. 자, 동일하게 넣어다가 범퍼, 크게 범퍼. 오케이. 자, 됐죠. 네, 이렇게 넣으면 돼. 자, 따라하세요. 이쪽은, 자, 버타바라타. 척추동물. 이쪽은 인섹터. 권총. 세상에.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미리 빨리 이야기할게요. 따라 스트레이트홈. 스트레이트홈. 글로브 팔라더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STN. 자, STN이 뭐죠? 서브사라밍 누클레어스. 예, 파킨슨 병 걸리면 그쪽에다 침을 꽂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예, 서브텐시아 니그라. 예. 자, 이게 뭐겠어요? 감정은 이쪽하고 카운터 파트너, 이게 뭐냐면, 따라서 PB. 예. 프로토 셀레브럼 브릿지. 이건 뭐죠? 판세이프 바디. 이건 뭐죠? 엘립소이드 바디. 예.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안에 사각형, 직사각형 두 개 그려주면 돼요. 자, 요거 할 때, 요거 마지막 사각형은 색깔을 합류해 줍니다. 빨갛게. 아니, 아니야. 일단 그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색깔로 처리한다니까. 자, 이쪽에, 자, 요게 SNC 도파민입니다. 알죠? 도파민 SNC 센터고, 이쪽에 그 해당되는 센터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PPL1, 따라서 PPL1, PPM3, 저 파리의 브레인에는 도파민 센터가 8개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2개가 등장을 해요. 도파민 센터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파민 센터를 하나를 그려주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곡선을 그리고, PPM3. 이렇게 있어요. 자, 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인간부터, 자, 척추동물. 척추동물의 감각이 돌아서 운동으로 나가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조금 빨리 합니다. 자, 이쪽이 먼저 요 마지막 처리해준 게 이게, 네, 늑대공처럼 여기 처리해 주세요. 아, 이렇게 됐어요. 자, 됐죠? 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누른 덩그리에서 이게 뭐냐면, 소마토센소리, 코텍스. 따라서 소마토센소리. 예, 네, 코텍스. 그러니까 체감각 영역이죠? 체감각 영역에서 감각이 올라오면 운동의 명령이 이제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스트레이트홈으로 가서 시냅스를 해요. 자, 빨리 합니다. 스트레이트홈에서 시냅스 한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곧장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면 GPI, 글로팔라더스 인터널 섹션, 예, 출력부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출력부.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시간에 이렇게 빠져나와갖고 대칭을 맞춰가 잘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유명한 이쪽에서 지냅세요. 자, 이게 무슨 영역이냐 하면 바로 살라마스예요. 살라마스에서 시냅스를 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학습, 자전거 배우고 수영 배우고 걸음마 배우고 했던 모든 운동 학습이 저장돼 갖고 출력되는 그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에 이거는 이쪽 분야에 조금의 관심이 사람은 이쪽은 가장 기본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시작해야 되는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냅스를 하고. 자, 요렇게 된, 요게 살라마스 시냅스한 요거로 들어왔냐 하면, 이쪽에 나오면 운동 모터 뉴런이 있어요. 척수적 모터 뉴런에서 이렇게 해서 운동 출력이 나가요. 요게 바로 대뇌 기저에게 그 유명한, 자, 따라서 디렉터 패스웨이. 예. 자, 우리 동물이 운동하는 건 간단해요.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억제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해야 될 거 한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억제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걷는다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행동이라는 걸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슨 발음을 하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해야 되지 않은 것들도 운동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이래 걸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중단해줘야 되잖아요. 다 자유도는 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의 기본적 메커니즘은 해야 될 걸 하는 게 디렉터 패스웨이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근육을 막아주는 게 인디렉트 패스웨이예요. 그 두 가지 패스웨이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금 얘기는 자 디렉트 패스웨이, 예, 디렉트 패스웨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요 이름을 조금 이따 쓸까요? 일단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자, 요거 이름이 스트레이텀. 스트레이텀. 요게 요 영역이 그냥 약자로 적어있습니다. 글루블 팔라더스 GPI라 그래요. 자, 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보면 안 되죠. GPI가 되고. 자, 이 영역이 서브텐시아, 서브살라믹 누클레스. 살라머스 바로 밑에는 핵입니다. 여러분들, 파킨슨 병을 가장 지금 직접적인 치료가 뭐냐면, 저까지 탐침을 꽂아갖고 전기 자극을 주면 파킨슨 병이 완화가 돼요. 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서브텐시아 니그라 컴팍타, 예, 도파민, 예.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VTA, 가장 우리 척수동물의 가장 중요한 도파민 센터에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부터는, 자, 빨리 합니다. 두 번째, 차! 자, 이거 뭐겠어요? 큰 높이공처럼 박혀있는 이거 뭐겠어요? 이게 바로 히포캄파스예요. 그리고 아미그달라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이게 히포캄파스예요. 아미그달라. 자, 바로 학습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쪽에서 여기서 시그널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쪽이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프론탈 코텍스예요. 올라가면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시냅스하고 전두엽 쪽에 시냅스를 많이 해요. 한번 시냅스를 더한 이 시그널이 어디로 왔냐면 스트레이텀으로 들어와요. 네. 자, 이렇게 오면 진짜 이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면 여기서 알았다. 학습을 통한 운동명이 늘어오면 자, 운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동만 하려도 한 20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운동도 어떡하라 반성 운동이잖아요. 무조건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두 번째, 악수하는 거 생각했어요. 이거 반사 아니잖아. 저 사람, 탁, 이렇게 해갖고. 이거 따라 내가 사교정 다 달라지잖아. 이 운동. 이 운동은 벌써 뭐죠? 내가 초등학생 만났는 거, 사업 파트너 만났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있잖아. 뭐가 달라? 내가 학습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운동이 다른 운동이 되잖아요. 지금 그 운동이 바로 지금 해마에서 나가는 이 운동이요. 그래서 전두엽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오면, 여기서 차 뜨거운 마음으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갖고 할 때는 몸 전체가 달아올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쪽에서 이제 여 밑에 센터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파민이. 자, 따라서 펌프.
우리 행동의 액티베이터예요. 자, 이 도파민, 이거 여보세요. 도파민 누론. 예,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알아요. 어이, 왔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아주 따뜻한 마음, 뜨끈뜨끈한 걸 보내줄 테니까요. 자, 도파민 올라갑니다. 기가 막혀. 가서 야 쪽에 시냅스를 해주고, 또 하나는 예. 이쪽에다가 시냅스를 해주는데 이쪽이 뭐냐 보세요. 두 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자 마지막 운동이 나와요. 마지막 운동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친구도 없는데 집 가면서 혼자 가을 경치 보고 와 또 가을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입력도 안 들어왔는데 물론 시각적 입력이 있긴 하지만은 예, 시를 적고 예, 명상에 잠기고 하는 이런 외부 자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곧장 프리프론탈에서 와요. 마지막 운동. 이어서 그냥 와요.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야가 오는 걸 야가 이어서 시냅스예요. 역을 또 모듈레이션 해줘요. 도파민이. 그리고 곧장 야는 또 들어간다 하면 자 GPI로 가요. GPE GPE로 가요. 그 다음에 야는 또 STM까지 가요. 다 연결돼요. 그리고 마지막 SNCL까지 다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모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모듈레이션. 자, 여보세요. 모듈레이션. 팔이나 우리나 다를 거 없어요. 동일해요. 세상에. 네. 이게 우리 척추동물의 물고기부터 인간까지 기본적 운동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저 어류쯤 되면 대뇌 심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 피질을 갖고 있는 척추동물 다 이렇게 돌아가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요 이름이 요거는 살라머스 TH 살라머스. 예, 됐죠? 자, 놀랍게도 요거에 전부 다 크리스 판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뭐겠어요? 따라하세요. 이게 뭐겠어요? 모시룸 바디요. 예, 됐죠? 예.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올인 할 만하네. 작년도 저 뭡니까 이 특별한 내가 갈 때 뭘 했어요? 해마에 뿌리 뽑았잖아요. 작년도 완전히 해마에 거의 한 20시간 투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마가 우리가 뭔지 알잖아. 이렇게 해마하고 거의 같은 게 바로 뭐냐 무시름 바디예요. 무시름 바디만 이해하면 예,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MB요. MB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MB. 그래서 오늘 전체가 아니라 이 MB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 집 밝혀진 거. 자, 야들은 그럼 뭐, 곤충도 운동을 해요. 도망가야 돼. 쫓아가야 돼. 짝 찾아가야 돼. 울어야 돼. 지금 가을 풀벌레 소리, 곤충과 가기 딱 좋은 때야. 난 이렇게 산책이나 조깅하다가 그 귀뚜라미 소리, 하, 너무 좋아. 아, 여치 울고 귀뚜라미 울면, 예. 나는 매미 소리는 하루 종일 들어도 안 지겨워. 그래서 오늘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넌 매미 소리가 어떠냐면, 어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매미 소리 듣기 싫을 때가 있었나요? 좀 다른 애사인데. 네. 여름은 수박 냄새하고 매미 소리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거 두 개 없으면 난 여름으로 인정 못 해. 네. 여름은 수박 냄새가 나야 되고, 매미 흐름 소리가 달려야 돼요. 가을은, 예. 네. 가을은, 예. 네. 귀뚜라미 소리. 그 철판을 끓는 그런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 예.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예. 그 좀 가을 타는 사람들 풀벌레 소리.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듣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다 다른가. 예. 그래. 자, 그래서 이 벌레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를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자 이쪽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매칭을 하고 있어요. 같은 레벨로. 자, 여기서, 먼저, 이쪽에, 아, 요, 먼저 센터가, 이쪽은 센터는 뭐냐면 센터가 두 개 있어요. 자, 빨리 합니다. Immediate Pre, Proto Cerebrum. 무조건 그냥 Proto Cerebrum이다. Proto Cerebrum. 이 전체가 Proto Cerebrum이요. 무시름 바디도 프로토셀러브럼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센트럴 컴플렉스도 그렇고 다 프로토셀러브럼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요 가지가, 요 신경 축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 신경 가지가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인피리어 레트럴 프로토 셀레브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가서 요 밑으로 가서 요 두 시그널이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프로토 셀레브룸 브릿지로 가요. 그래서 시냅스를 해요. 네. 그래서 요거 이름을 적으면 요거는 PB, 요거는 FB, 요거는 EB. 네. 됐죠. 그래서 이 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해하죠?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곤충학, 곤충 그 브레인에 대해서는 50%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 모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그림만 암기하시면 금방 돼요. 하루가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시그널이 되면 여기까지 가면 야는 곧장 어떻게 되냐면 곧장 들어와요. 쫙 어디 가서 시냅스 하느냐 하면 이쪽에 시냅스예요. 여기서 곧장 들어와요. 이쪽에 있는 영역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영역이, 자, 이 영역이 뭐라 하겠어요? 혹시 감 잡은 사람? 좀 대체로 이제 뭐 답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야하고 야 같은 거야. 뭐? 살라머스. 그게 뭐죠? 레트럴 액세서리 로고요. 네. L, A, L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레트럴 액세서리 로고. 어디 있죠? 요거 있어요. 요거. 레트럴 액세서리 로고. 자, 한번 보세요. 자, 따라서 살라머스. 우리나라로 시상. 시상은 시신경이 올라가는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신경하고 굉장히 관계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디로 갔죠? 이게 무슨 신경? 시신경이잖아요. 시신경을 중계해주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동일해요. 예.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냅스하고, 어디로 가죠? 쭉 나가서, 이쪽에 모타 누르는 시냅스하고, 어디로 가죠? 운동출력 나가요. 이 지점부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1부터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요. 이 의미를 그냥, 이 완전히 동일하구나. 깜짝 놀래요. 자, 요, 지금 지점부터 해당되는 같이 그려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쪽에 저 학습에 의한 과거 경험 기억에 있는 히포캄퍼스와 관련돼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쪽도 뭐죠? 바로 MB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MB에서 출발하는 운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MB에서 나오는 거,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MB에서. 동일해요. 세상에. 네. MB에서. 그렇지, 이런 걸 신비라 생각하고, 뭐 예수가 물에 긁고, 뭐 석가가 그냥 뭐 다신통, 천안통. 대단한 소리를 그렇게 3,000년 동안 하고 있어. 2,000년 동안. 이게 신비지, 뭐가 신비해? 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 그 물에 그럼 뭐래?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요. 능엄경에 그게 나와요. 그 얘기 할게요. 능엄경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뭐, 저, 무슨, 마든가라 마녀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대로 보고 옛날에 그 공부를 들었어요. 뭐, 나온 경이 뭐냐면, 빛하고 소리가 오는데, 동시에 왔다는 것. 경전이 그렇게 나와요. 자, 따라서요. 틀렸어. 어떤 소리 하고 있니, 그래야 돼. 그, 모르니까, 나 그러지. 한, 따라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것도 뭐 현미경이 있었어, 만행경이 있었어.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아, 나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해요. 석가모니 예수 위대한 사람 분명해요. 단, 그때 좀 더 명확하게 생각했고, 좀 덜 헷갈렸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 거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급해했다, 아무래. 진짜 꼼짝없는 신비를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 하겠어요? 숨 막히는 신비를 다 몸보게 하고 있어, 종교가. 예. 네. 전 그렇게 봐요. 네.
자, 진짜 놀랍잖아요. 이게 5억 년을 거슬러갖고 동일한 메커니즘 이렇게 그대로 발현된다는 게. 예. 자, 그래서 MBS 나오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동일해요. 자, 그대로. 자. 그러니까, 자, 생명을 그릴 때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안 돼요. 생명은 이렇게 예각이 없어요. 직각이 없어요. 곡선으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매수한 수정해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세계를 발현했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바로, 자, 잘 따랐어요. 이거 PB하고 FB가 바로 뭐냐면, 논문에 스트레이트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EB하고 GP의 요게 같은 거예요. 완전히 거의 같아요. 바로 펑션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 시냅스를 내요. 그 다음에 늘어서, 이어서 시냅스예요. 판세이크, 엘립소이드 바디 시냅스하고, 자, 근데 얘는 어디로 갔냐 하면, 놀랍게도 어디로 갔냐 하면, 자, 이게 뭐죠? 자, 여러분들 감잡아야 돼요. 일로 갔으면 이게 뭐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이거요. 도파민 센터요. 세상에. 네. 이 뜨거운 도파민 센터 이름이 뭐냐 하면, PPM3. 자, 이거 뭐, 이름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전부 다 뭐냐면, 뭐, 방향이, 그, 저, 위치 이름이요. 따라서 포스트디어. 그 다음 미디아. 예. 피, 메랑피는 뭐냐면 프로토 셀레브로. 예. 그냥 누구나 말해요. 그게 넘버 3인 거예요. 그럼 넘버 3니까 넘버 1, 넘버 2도 있다 이렇게 유추하면 돼요. 그 브레인에 이쪽에, 자, 이쪽 전체에 도파민 센터가 한 8개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벌어지는 게 멋있는 부분 같으면 뭐 있겠죠. 지금 PPL1, 저쪽에 한 PAM 같으면 요 부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 따라서 도파민. 진짜 중요한 거예요. 5억 년 동안 이 동물 시스템, 생명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 액티베이터로서 동작해 온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PPM이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걸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쪽에서. PPM이 모듈레이션 하는 게 도파민이 어떤 식으로 모듈레이션 하느냐 하면요. 이어서 와 세상에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어서 시냅스 해줘요. 일단 그 다음 이어서 또 하나가 올라가갖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더니 어딨냐 하면 여기에서 시냅스 해주고 한 가지는 와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잖아. 여기 왔잖아. 이 이야기잖아. 아,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도파민 센터가 있는데 이 도파민 센터 이름이 뭐냐면 PPL1이요. 여기서 나온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다가 한 가지는 이쪽에 가고 한 가지는 학습센터 머시룸 바디로 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이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 모듈레이션을 받고 이쪽에서 야들도 동일하게 이쪽에서 쫙 늘어와요. 이렇게 늘어와서 여기서 시냅스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시냅스하고 이렇게 와서 이걸 모듈레이션 해줘요. 이렇게 시냅스. 야, 놀랍게도 이게 버타바라타. 이게 아니 인섹타. 척추동물하고 곤충이 이렇게 같아요. 처음 하나는 카운트 파트너가 있고 놀랍게도 신경회로가 거의 같다는 게 밝혀있어요. 네. 진화적으로도 전부 다 머시룸 바디 5억 8천만 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해갖고 우리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머시룸 바디 형태가 이 속에. 네.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조금 빨리 합니다. 이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을 다시 봤더니, 그러면 이쪽 전체 총합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가 밝혀졌는데, 다시 그 논문으로 돌아와서, 자, 조금 빨리 합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픕니다. 아, 이쪽이 안 그랬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요 그림을, 요서 요까지만 다시 그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요거하고 요거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저 권총의 브레인 거의 다 핵심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자, 조그맣게 추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마찬가지로 요 10개를 이쪽에 다시 그려줘야 돼요. 10개. 자, 그럼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띄우고, 하나, 둘. 좀 띄우고, 세 개. 하나, 둘, 네, 됐어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개의, 뭐죠? 캐논셀에 축사하게 나가면 돼요. 자, 빨리. 자, 10개 됐어요. 자, 요거는 뭐죠? 칼릭스입니다. 칼릭스가 됐고. 자, 일단, 자, 베타로브. 일단, 베타로브. 그 다음, 알파로브를 그려요. 알파로브. 자, 수직선. 자, 요소 만나고. 둘. 자, 요거는 코아가지. 그 다음에 서페이스. 서페이스까지 두 개. 됐죠? 다섯 개. 자, 그 다음 조금 띄어갖고, 요거는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 있죠? 아, 알파 프라임 가지들. 알파 프라임 가지는 뭐죠? 미들. 그 다음에 뭐죠? 안타리오 포스트리오. 됐죠? 네. 자,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블락들 그려줘야 되는데, 블락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요건 약간 변형을 했어요. 블락이 요게 알파3 블락, 그 다음에 알파3 프라임 블락. 요거 하나 했던 금방 쉬워요. 요거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논문에 장장 몇 페이지 되는 논문이냐 하면요. 그림이 21개.
논문, 웬만한 논문 그림 한 10개 들어간 그림 많다는 정도인데, 그림이 피규어가 21개, 동영상이 6개, 본문 텍스트가 한 20페이지 되는, 다 읽는데 잘못하면 일주일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그걸 한 3분 읽어야 돼요. 그 3분 다 읽고 아마 한 11월 강의 다 끝나든지 중간에 한번 권총의 내 전체를 해갖고 총괄 한번 단기 집중 강좌를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걸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서 다시 뉴로사에서 인간의 브레인을 들어가 보시면 길이 확 보일 거예요. 아하, 바로 이거 이렇게 이래 됐구나 하는 걸.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이거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이 이 논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같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바로 연이어 같이 나왔던 논문이, 그림이 15개. 그 두 논문이 최종 결론이 바로 이 그림이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목표가 명확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만 다 이해한 사람은 끝나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백업 그 증빙 자료가 동영상이 6개 들어갈 정도로, 예. 그런 논문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가 되죠. 알파, 뭐죠? 이게 바로, 알파 뭐죠? 알파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알파 프라임 2가 되죠.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거로 빠져요. 뒤로 넘깁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 뭐죠? 알파 프라임 3가 되죠. 요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 있는 게 뭐죠? 이거. 알파1이잖아요. 알파1이 요쪽으로 옮겨 붙여놔야 돼요. 그럼 요게 3개가 돼요. 무슨 장이냐면 요 5개 나오는 라인이 3개. 아, 괜찮네. 요렇게. 이렇게. 3개가 돼요. 딱 됐네. 자, 빨리. 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진도 좀 나가야 돼요, 많이.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자, 요건 어떻게 되죠? 베타 프라임이죠? 자, 베타 프라임. 베타 프라임 1 앞에 붙고. 자, 중간에는 띄어야 돼요. 뒤에 베타 프라임 2.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냐면, 무슨 라인? 감마라인, 감마라인. 자, 수평가지만 있는 감마라인. 수평가지만 있는 감마라인이, 자, 요 그대로 맞춰서 그리면 돼요. 감마 5, 감마 4, 감마 3, 그 다음에 이쪽이 쭉 상당히 크게, 감마 2, 이쪽에 감마 1.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지금, 요렇게 어린지 하는 게 다음 설명에서 편해서 그래요. 자, 논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빨리 이름을 적으면, 알파 3, 알파 2, 알파 프라임 3, 알파 프라임 2, 알파 프라임 1. 이게 알파 1, 베타 1, 베타 2, 베타 1 프라임, 베타 프라임 2. 이쪽이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 감마 5. 박자세 운동을 지금 거의 내가 한 10년째쯤 하고 있는데,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냐 하면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운동의 목표는 뭐냐 하면, 세계적 대가, 어느 분야 노벨상 받은 그 대가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야 확 들어가면, 곧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작년도 나왔을까? 1년도 안 된 이 프론트라인, 뭐, 따라서 프론트라인. 그냥 프론트라인 육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입장 분량은 어려울 거예요. 그 분야마다 다른데, 어느 분야는 곧장 들어가자마자 프론트 라인을 그냥 봐버려요. 자, 따라하세요. 자연과학은 끝이 있다. 예. 네. 지금 바로, 전 세계 학자들이 이 MBON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우리처럼 몰랐어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프론트라인. 예, 네, 자연한 끝이 있어요. 요, 그 끝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대가들하고 같이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어느 분야는 몇 년 해야 그 위치까지 갈 수 있고, 어느 분야는 놀랍게도 금방 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년도 그렇게 130학년 할 때, 그, 지지랑 논문 하나 이야기 했잖아요. 신생대 여섯 가지 사건 그 했던 핵심적인 지지랑 논문 발견해갖고, 그때 내가 그거 갖고 그냥 강의했잖아요. 확 시야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메인 게임은 지금은 책이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지금 논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교과서로 아직 늘어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게 지금 교과서로 이렇게 배포된 정보량의 지식량의 천 배보다 더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어느 대학 교수보다 더 빨리 대한민국 어느 연구 집단하고 같이 동시에 그 분야를 들어가는 게 입학자세 과학운동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곤충학 이쪽에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 지금 1년 전에는 전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연구자 그룹만 해놨지. 논문이 퍼블리시 되기 전까지. 예. 과학은 끝이 있어요. 확실히 끝이 있어요, 저는. 예.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자, 요 라인들이,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감자 보세요. 이게 뭐죠? 칼릭스요. 예, 칼릭스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뭐냐면 칼릭스. 자, 그 전에. 아, 잠깐만. 칼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 로브를 이렇게 그렸어요. 안테나 로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전체 다이그램이 복원됩니다. 또 지금까지 뭘 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안테나 로브를 이렇게 있어요. 네. 칼릭스가 안테나 로브가 있고, 자, 안테나 로브에는 뭐가 있죠? 사구체 구조, 글로라머스 구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 이게, 자,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후에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유명한 구조 바로 이거 나온 거예요. 레트럴 혼이 나와요. 레트럴 혼. 자, 레트럴 혼 구조는 레트럴 혼. 네. 자, 이름을 한꺼번에 적어줄게요. 레트럴 혼까지 올라가요. 이 엄청난 파이브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이제 기능적 블록으로 15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이 15개요. 네. 지금 하나 빠졌는데, 여기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요거에 일단 그려놓으세요. 요거 하나가 있어요. 피던클러스. 요게 뭐냐면 PEDC라고 약자로 적어요. PEDC. 피던클러스라 뭐냐면 무시름 바지 자루 있잖아. 그쪽을 말해요. 그쪽에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 뭐 일단 지금 논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도 PEDC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컨버전스 존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이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컨버전스, 요거에 컨버전스 존이 있어요. 컨버전스 존. 네. 자, 컨버전스 존은 뭘로 되어 있냐면 거의 네 개의 영역, 그러니까 이 피질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프로토셀레브럼 이 전체 지금 그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20단계의 뉴런의 그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들을 이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영역을 적겠습니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CRE. 혹시 이 단 알아요? CRE, PINE. 크레파인. 이게 뭐 요리하는데 불란서 무슨 주방용품 이름이라 그러더라고. 찾아들어가 봤더니. 하여튼 뭐 그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름 적어요. 그래서 약자로 CRE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 하면, 요쯤 있어요, 요쯤에. 요쯤에는 피질 영역이에요. 그래서 CRE 영역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입력을 받는 영역이요. 자, 빨리 발 적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수프리아, 미디엄, 프로토셀러브럼, SNP. 자, 그 다음에 한 영역이 있는 수프리아, 인피로, 프로토셀러브럼, 수프리아, 레트라, 프로토셀러브럼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 네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잘 지금 잘 들었어요? 예. 자,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게 unconditioned stimulus. 그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잖아. 자극이 오는 거예요. 이게 US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자극이 뭐죠? 예. 아주 독한 냄새가 난다. 예. 그 다음에 천적이 확 달라진다. 이거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잖아. 그 자극이에요. 첫 번째 처리해야 돼. 이거는 어전트한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입력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처리된 결과가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비헤이비어예요. 행동이요. 예. 곤충의 행동이요. 곤충의 적합적 행동을 요구하고 입력이 들어오면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걸 전체라는 이 영역을 컨버전스 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먼저, 아, 이거 색깔로. 자. 요 파란 걸로 먼저 처리한 영역을 잘 따라오세요. 이런. 아, 이거 시선을 할게. 이 영역을 가득 덮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영역이 바로 뭐냐 하면,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은 기억의 연상자고, 기억하고 굉장히 관련된 케미칼입니다. 이거 강의 많이 했죠, 아세틸콜린.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역이.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빨간 거로 처리되는 영역이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 영역이 가봐요. 자, 마지막으로 까만 걸로 처리할게요. 이 영역이 바로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메이트. 네. 됐죠?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요렇게 영역, 나는 요 영역으로 지금 15개잖아요. 16개. 15개 구역. 15개 구역이 뭐다 보니 이 영역이 뭐라고 디판 됐다 그랬어요? 이제 두 번 따라오는구나.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두 명이요. 저 캐논셀이 있었고, 캐논셀의 분류는 뭐로 된다 그랬어요? 금방 해줄게. 캐논셀은 알파 프라임, 베타 이렇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지금 이야기 더 핵심적인 주인은 뭐냐면 NB-OB이잖아요. ON이잖아요. 무시론 바디 아픈 누로는 세 가지 그룹이 나누는데 그 그룹 나눈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세톨린, 가바, 글루타메탈.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영역 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MBO, 그러니까 무시론 바디 덴트라이트의 덴트라이트가 어디 가서 시냅스 하는 거 그 영역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거는 뭐냐면 이 지금 이렇게 빨간 거, 파란색, 까만색 이 영역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OB, MBON, 무시론 바디 아픈 누론의 덴트라이트가 시냅스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이 바로 OB, MB, 그게 MBON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로 글루타메이트가 들어가요. 자, 이건 뭐냐면 액션입니다. 액션. 지금 이 영역은 자, 이게 숲지 않아요. 이건 덴트라이트고 어쩜 따라왔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누론이 있다 합시다. 신경섭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야, 아까 그래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어떤 누론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액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에 누론이 핵에서 뭐냐면 글루타메이트를 만든다든지 아세트콜린을 만든다든지 가바를 만들어서 가바성 누론, 아세트콜린성 누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아세트콜린성 누론 같으면 여기서 아세트콜린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비할 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누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뭐냐면 프리 시냅틱 되잖아. 시냅스. 요거는 포스터 시냅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까지 아세트콜린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미소소관을 통해갖고 D9을 통해갖고 요 소포에 이어갖고 아세트콜린을 이 말단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아세트콜린 쫙 분비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덴드라이트하고 액션 각각의 아스톨곤을 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쪽은 뭐죠? 액션입니다. 액션이 이쪽 영역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람 없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자, 다가갑니다. 요 까만색은 뭐죠? 글루타메이트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러한, 컨버전스 영역. 컨버전스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컨버전스 영역 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SNP 숲 이 뭐야? 그렇지. 요렇게 해서 GLU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거 이쪽이 지금 뭐 선명기라 그러니까 이제 감잡았죠. 요렇게 한 뭐가 들어가요. 가바가 들어가요. 됐죠? 가바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뭐가 들어가요? 아스콜린 들어갔는데 이제 갑자겠죠? ACH가 들어가요. 일로도 들어가고 델트라이트로 들어가고 액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누론들이 자, 누론 덩어리잖아요. 자, 여기는 근데 2000개, 34개 이런 오다지만 여기는 20만 개 중에 뭐 5만 개, 3만 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거대한 영역으로 이쪽에서 자, 이거 보내는 실체가 누구예요? 이 보내는 실체가 누구예요? 캐논셀? 뭐, MB? MBON? MBON이잖아. 다시 한 번. 지금 이 실체가 뭐냐면 MBON의 덴트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덴트라이트가 이 캐논셀의 액션에 따라서 덴드라이터, 액션, 덴드라이터, 액션. 지금 이게 삼중으로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해 줄게요. 저도 이 논문을 만난 게 열흘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자, 이 논문을 어떻게 찾은가 이야기해 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곤충에 대해서 쭉 서칭을 시작을 했어요. 한 2주 전부터 쫙 다 했어요. 거의 논문을 다 찾았어요. 거의 다 중요한 거 다 하고 핵심적인 다 끝났어. 파워포인트 몇 장? 3,000장이 넘어요.
웬만한 사진 다 찾았어요. 그래갖고, 아, 인자 없는갑다. 근데 공부를 해봤더니, 뭐가 좀 부족해. 요걸 끝낼 수도 있는데, 한 8시간 강의는 충분히 끝나는데, 근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 그래갖고, 그걸 계속 찾다가, 바로 한, 저, 열흘 전에 새벽인데, 아, 이제 좀 지겹다. 너무 많이 찾았다. 아, 이게 다 뭐 볼 시간도 없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제 보통 이제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 찾다가, 이제 한, 저, 한 5시쯤 되면 새벽 5시쯤 나와갖고, 간식을 잠깐 해야 돼요. 예. 네, 주로 이제 땅콩하고 추수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는 한 10분 혹은 한 15분 정도 뭘 보냐면, 신문을 봐요. 예. 네, 다시 이제 조간신문이 와요. 그 신문을 이렇게, 그게 꼭 필요해요. 그때 이 브레인을 90분 이상 이거 하면 집중해서 봐도 의미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20분이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신문을 딱 보다 보면 이게 확 풀려요, 다시. 그래갖고, 잠깐 쉬었다 다시 들어가고 그냥 PC를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던 저기 켜놨던 상태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 하더니 보통은 그림 다 넘어갖고 다음 페이지 별로 정보 없는 거야. 뻔한 거야, 이야기들. 내가 알아. 그래서 아이, 끌려다가 아이, 그 혹시 또 뭐 있나 하고 이렇게 톡 열어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쫙 있는데 대부분, 이게 보면 알아. 쓸데없는 거 다 보면 알아. 다 찾았던 거 다 없어. 근데 보통 한 구석에 뭐 하나 그림이 있는데 뭐, 그냥 갈라다가 아이, 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턱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뭐 한참 전에 뭐 열리는데 아니 새로 보는 타입 논문이야. 근데 이렇게 쭉 했더니 무슨 논문 뭐야 이게 사람들 왜 이렇게 뭐 길게 썼어? 막 입이 튀어나온 거야 지금 막 이제 또 봤더니 뭐 그림을 또 봤더니 또 동영상 막 있어. 동영상 있으면 주로 뭐냐면 좀 자기 거 막 이렇게 쇼잉업 하기 위해 갖고 동영상 많이 해놓거든. 그러면 에이 그 뭐 대충 보면 뭐 뻔한 이야기도 비슷한 거 넘어가거든. 동영상 또 봤더니 좀 이상해. 그래서 쭉 봤더니 그림이 10개도 넘고 21개야. 이야, 사람들 봐라. 그래서 딱 봐. 아, 일단 다 퍼다 먹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 원광을 딱 찾으면 일단 퍼다 먹어요. 퍼다 먹어 놓고. 그냥 그림을 쭉 봐요. 봤더니 하여튼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일단. 왜냐면 기존에 쭉 봤던 패턴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덮어놓고 있다가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뭐 봤나. 뭐 다른 내가 파일을 찾았던 거. 그러니까 팝은 3,000장 중에 온갖 논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내가 찾은 논문 중에 무슨 논문이 읽어봤더니 굉장히 아주 컴팩트하게 쓰는데 이런 문장을 읽어봤더니 굉장히 잘 읽혀. 아주 이 사람들한테 연도를 봤더니 2014년 12월 달에 이 사람 썼는 거예요. 또 그 논문 나오자마자 썼어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뭐냐 하면 논문을 읽어봤더니 굉장히 이상한 논문이야. 자기가 무슨 실험했는 결과도 아니고 최근에 아주 놀라운 논문이 두 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의 핵심은 이렇다 이렇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봤더니 내가 찾은 그 논문이야. 어떠가 싶어 다시 그 논문 들어가 봤더니 우와 큰 덩어리는 한꺼번에 안 보여요. 웬만한 안목에서 한꺼번에 어떠가 싶어 처음에 하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거 쫙 봤어요. 계속 봤는데 워낙 이게 노테이션이 막 바뀌니까 지쳐. 그래갖고 한 3일을 다른 하나도 안 하고 3일 그걸 계속 들어받아 봤어요. 아이 질려버린 거야. 아유 너무 복잡하다. 노테이션 뭐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덮어놨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아무런 정보를 봐도 이 논문에는 정보가 없어. 그 정도 DP가 없어. 그래갖고 어제 자는데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자꾸 찝찝하니까네. 분명히 그 내가 지금 한두 개 그거만 링크하면 이 엄청난 건강 덩어리인데 거기 도대체 뭔가 다시 봤더니 이 논문의 핵심이 34개의 MBON이고 그건 지금까지 거의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연구됐긴 한데 34개 중에 서너 개 산발적으로 논문이 나와 있고 한데 이걸로 갖고 전체 다 분류를 했고 이걸 다 찍었고 이게 가는 함축적 의미가 이 논문 마지막에 이 그림을 딱 제시하면서 그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드디어 곤충의 학습을 이해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인간의 브레인의 유사성을 접근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야. 와. 그래서 다시 그 서너 번 봤던 동영상을 다시 본 거야.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브레인 웬만하게 공부한 사람도 진짜 엄청난 큰 덩어리를 보면 한꺼번에 소화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럴 거 어떻게 하냐면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큰 덩어리 오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가 구별이 안 돼갖고 느낌이 안 할 거야. 이거는 앉아서 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한 2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 한 6시쯤 되면 이제 밝아져요. 그럼 뛰어야 돼요. 한 시간에 뛰어야 돼요.
자, 다시 컨솔리데이션. 그 과정을 안 거치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봐도 눈물이 확 안 쏟아지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뛰면서 기가 막혀요. 요, 그러니까 알파 슬래시 베타, 알파 프라임 슬래시 베타, 감마, 이걸 거의 한 30분 동안 뛰면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뛰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한 10분쯤 지나면 이 가온이 되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 전에 봤던 논문하고 자료들하고 막 링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 큰 덩어리를 갖고 한 시간 동안 쫙 흔들고 있는 거야. 컨솔리데이션. 한 타서 컨솔리데이션. 이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전율을 해요. 진짜 그 열흘 동안 뛰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딴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한 시간이 가능해요. 한 시간 완벽하게 자기 학습한 거, 노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그. 그러면 이 속에서 분류가 다 돼요. 다 되면서부터 이쪽에 내가 막 공고해진다는 걸 느껴요. 아, 바로 그 실체가 바로 그거였구나. 바로 그 점이었구나. 바로 그 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체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물어봐요. 빠져나와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Why insect? 왜 곤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공부했던 문어나 오징어나 다른 참 정보하고 다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무척추동물하고 이 절지동물 무척추동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각되는 건 어떤 논문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다시 창의성. 이때부터 창의성이 발현되는 단계예요. 그때부터 봤더니 그동안 놓쳤던 게 보이는 거예요. 곤충이 해양 무척추동물하고 뭐가 다를까? 이쪽 게임은 무척추동물이거든요. 척추동물은 옆목이 다 하니까요. 척추동물과 비교는 금방 돼요. 네, 그동안 공부해도 금방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된다 하는데 무척추동물까지 비교해봤더니 곤충의 유니크한 포인트가 내가 그동안 놓쳤던 포인트가 어떤 대가들도 제대로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대목이 확 꽂히는 거예요. 아, 꿀벌은 6마일, 10km나 벗어나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곤충이 평강을 보잖아요. 얼마나 섬찟해요. 20만 개밖에 안 되는 누론이 천억 개 되는 누론도 못하는 평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하나면 여러분들 하루를 머금어야 돼요. 하루를 되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브레인에서 프레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 한 열흘 동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디 가도 이제 이게 가능해져요. 곤충하고 인간을 직접 비교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길거리에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사람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 다시 봐요. 놀라워요. 곤충하고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부속지. 네. 그때서야 인간이 걷는다는 이 행위가 곤충이 뛴다는 행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도표 하나 그리면 금방 관계가 돼버려요. 그냥 전율을 해요. 아, 참으로 그렇구나. 꼼짝 못하는 사실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것도 완전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저자들은 저보다 더 강조를 해요. 네. 웬만하면 이 논문 저자들이 어떤 걸 그렇게 강조를 안 하거든요. 다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진화적인 것을 강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도 그 유사성이 논문 끝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이 유사성을, 시뮬리티를 다르게 생각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대가들이. 곤충하고 인간의 브레인에서 기본적 메커니즘이 이렇게끔 같다는 걸 다르게 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또 이래가 일반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물이 그러냐? 뭐 아니요. 실제로 이 논문에 내가 축약을 해가 이랬지만은 실제로 논문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축약을 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 논문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면 많은 격가지가 있어요. 한 10개 된 격가지인데 다 이 구조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이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종들은 왜 해양 무척추동물에 이런 구조가 안 나오는가? 오징어에서 왜 이런 구조가 안 나오는가? 이게 제대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성 곤충의 유니크성이 확 다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가, 여러분들이 뭘 생략하는가 봤더니, 컨솔리데이션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암기할 때, 단기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덩거리를 만나면, 최소한 한 2주, 한 열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말해, 강의를 할 때 내가, 여러분들, 제목도 아까 사회보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제목 적었는데, 그대로 안 따라간다고 조금 불평한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런 걸 뿌리를 안 뽑고 놔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공부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대부분 첫째 시간에 강의를 하면 요 정도밖에 몰라요. 두 번째 강의할 정도 되면 이 정도 와요. 그럼 두 번째 강의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완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완결되지 않았다. 완결되지 않는 끝부분은 요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삽시간에 붕괴가 되어버려요. 이러면 이거 이 정도도 안 남아요. 이거 작년도 강의했어요. 곤충학 작년도 기억나죠? 맨 마지막에 강의를 했는데, 이거 내가 봐도 기억이 안 남았어요. 근데 원래 우주로는 왕창 투자했잖아요. 4시간짜리 6번 했잖아요. 보통 3시간, 3번을 하면 웬만한 덩어리 일단락져요. 근데 우주는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양해를 구하고, 양해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어느 정도까지 완결성을 구했잖아요. 우주로는 내년 들어가면요, 90%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메커니즘을? 지금 내가 곤충학을 봤을 때는 앞으로 4시간 딱 더 하면 돼요. 4시간 더 하면 이거 끝나요. 근데 아마 또 몇몇 사람들이 또 불평할 거예요. 그 인간 이야기 좀 해야지. 그게 좀 필요한데. 노. 그 방법론이 틀렸어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엄청 틀렸어요, 그 방법론은. 왜 틀렸냐면요. 그래서 얻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네. 자, 보세요. 12시간 해야 될 걸 4시간 만에, 8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나면요. 이게 실제로 한 70% 했는 가치만은 이게 완결이 안 되면 이게 구두권이 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은요, 완결성이 없으면 따라서 노 플랫폼. 플랫폼이 없으면 다 사라져요. 엄청나게 사라져버려요. 플랫폼을 완성할 때까지는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야는 내가 들어가다가 처음에는 플랫폼이 있는 것 같이 확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바깥에서 굉장히 팬시한 분야인데 들어가 봤더니 허당이야. 플랫폼이 없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의 가장 행운은 뭐냐면 빨리 플랫폼을 찾아내는 거예요. 곤충학의 플랫폼, 아주 단단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 다른 대가들도 잘 모르는 바로 1년 전에, 1년도 안 된 플랫폼이 지금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이렇게 가서 야가 곧장 이렇게 또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네. 결국 어떤 점에서 논문을 봤을 때 다 알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와서 반응을 보였다. 이건 다 끝나요. 생리학적으로. 네. 우리가 어떤 동물을 알았다, 어떤 생명체를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외부 환경에 자극이 들어왔는데 운동을,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내부 회로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가 비해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SMP가, 자, 이게 비해비가 나오죠. 놀랍게 이 논문에도, 이게 다른 저자의 논문이요, 이거 나온 지 꽤 된 논문이요,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역이 SMP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이 영역이 곤충에서 SMP 영역이라는 거예요. 수퍼리아 미디알 프로토셀러브럼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아, 기가 막히. 자, 요거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요거는 척추동물에서 모타.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은 그 여러 가지 강갈리아들 있잖아요. 벤트랄, 이게 바로 이쪽이 뭐겠어요?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V 뭐죠? 했잖아요. 벤트랄 러브 코드, VNC잖아. 일로 운동을 가요. 이건 저는 여기서 새로운 많은 걸 그려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저자도 굉장히 축약을 했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이쪽에서 이쪽 요가지에서 다시 또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생략을 했더라고 보니까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다 됐어요.
자, 마지막. 그 놀라운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하면 드디어 도파민이 확 쏟아진다는 거, 이쪽에서. 이쪽에서 일로 도파민이 굵게 그렸어요. SLP입니다. SLP에서 도파민이 DNA. 도파민이, 자, 이거 빨간 걸로 하면 좋은데. 자, 빨간 걸로 도파민. 도파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이쪽으로. 이게 뭐죠? 수상돌기. MBON의 수상돌기.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하려면 MBON이 뭔가 할까? 하여튼 한 시간 계속 조깅을 하면서 MBON, MBON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이제 머리로 계속 그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MBON을 가고. 자, 이쪽에도 뭐가 있냐면 도파민이 가요. 네. DA입니다. 도파민 누론. DAN. 그 다음에 DAN. 자, 그게 뭐죠? 바로 이 오림입니다. DAN 노력하죠. 네. DAN. 네.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하면, 이쪽에서는 뭐가 오느냐 하면, 이쪽에 있는 게 ORN이 되고, 이게 AN이 되고, 이게 AL이 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LH가 되고, 네. 이게 뭐죠? 어? 칼릭스죠? 예, 네, 그렇죠. 칼릭스. 칼릭스가 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레트랄 폰이 되고, 됐죠? 예, 네, 지난 시간에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일로 가죠. 이 브랜치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도 ON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LHON이 되는 거예요. 아웃풋 누런. LHON. 예. 그 다음, 요것들이 다 뭐냐 하면, 요것들이 바로 뭐냐면, NBON. ON3으로. 됐죠? 이게 덴드라이트. 덴드라이트가 시냅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캐논셀의 액션하고 시냅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캐논셀의 액션하고 시냅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다른 식으로 좀 그려줄게요. 지금. 그렇지. 다른 그림이 좀 하나가 있어요. 네. 자, 이걸 다르게,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하다. 자, 요거에 캐논셀 아홉 개만 그렸어요. 자, 이거 하면 금방 감을 잡아요. 캐논셀 아홉 개. 자, 캐논셀 아홉 개에서 액션이 나와요. 수평까지 수직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됐어요. 자, 저 빨리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시냅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무슨 가지들이 시냅스 하는 거 보세요. 자, 요거는 이 논문이하고 다른 논문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냅스예요. 이렇게 시냅스 하는데, 이쪽에 뭐가 오는가 잘 보세요.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이쪽에 오는 것들이, 자, 놀랍게도 뭐가 오는가. 하나, 둘, 셋, 요거 오는 게 뭐냐면, 올팩토리요. 올팩토리. 올팩토리 세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쪽에,
이쪽에 놀랍게도 이쪽에 두 개는 뭐냐 하면 비주얼이 와요. 자, 이 캐논셀하고 지금 액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네. 두 개 오고 하나는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미케노 선생이 얘기했죠. 미케노 커스타토리. 다 알죠? 네, 커스타토리. 미케노 커스타토리. 네, 미키의 감각하고 커스터 미각이 와요. 자, 먼저 캐논셀이 실제로 다 모든 감각을 연합한다는 그 이야기요. 자, 마지막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올팩토리도 오고 비주얼도 오고 그 다음에 미케노 센스 다 오는 거예요. 자, 미케노 커스타토리 미각하고 미케노가 오고 그 다음에 비주얼이 오고 그 다음에 올팩토리가 다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냐, 기가 막히냐. 그래서 이 아들이 이쪽에 다 시냅스를 하고, 어디? 자, 이것도 시냅스, 이쪽이. 이게 뭐예요? 이게 캐논셀이에요, 캐논셀. 캐논셀의, 이게 뭐죠? 액션이에요, 액션. 액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논문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감각을, 머쉬룸 바디가 다 연합한다는 걸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쪽에 빼내는 거 보세요. 그냥 쭉 빼내보세요. 또 됐어요? 이쪽을 빼내는데 이쪽에도 누가 시냅스 하는가 봐요. 어떤 식으로 시냅스가 되는가. 자, 이쪽에 시냅스가 다 돼요. 이쪽에 시냅스가 다 한 가지로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 뉴런이 있어요. 이 뉴런이 또 이쪽에 축사까지를 내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이 NH로 가요. 레터럴 혼으로 가요. 이게 바로 액션이고 이 전체가 뭐냐면 덴드라이트. 요거는 그 논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MBON을 봐도 되는데, 그 논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피덩쿨러. 피덩쿨러스 뉴런인데, 익스트렌식이라고 그래요. 자, 익스트렌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머시룸 바디 바깥에 있다는 뉴런이요. 자, 요걸 하나 모티브로 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요. 딱 요 그림 하나가 있어요. 내가 봤던 그림은. 자, 옆에 놓고서 착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이 전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베타 로버요. 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수평까지, 이게 수직까지 해당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따라서 후가, 시가, 미케노 감각, 그 다음에 미가, 모든 감각이 이렇게 오는데, 자, 요것도 중요한 거, 자, 요것도 나중에 논문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영역이, 지금 요게 다 뭐냐 하면, 요 영역 이름이, 적으세요. 요게 립에 해당돼요. 빨리 할게요. 요게 칼라요. C-O-L-L-A-R. 요게 뭐냐면, 베살링이요. 요 세 가지를 합쳐갖고, 요 세 가지 영역이 바로 뭘 만드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칼텍스예요. 칼릭스요. 됐나요? 예. 네. 자, 칼릭스에서 지금까지 달았는 거는 주로 뭐였어요? 이게 대부분 뭐죠? 칼릭스에서 후각이잖아요. 90%가. 근데 사실은 보면, 저 요게 아드 센서요. 저도 마찬가지. 후각 이외의 센서란 말이요. 예. 네. 무슨 말이겠어요? 후각, 시각,
그 다음에 일종의 청각입니다. 미케닉 감각. 그 다음에 미각이 전부 다 어디서 시냅스 하느냐 하면 머시룸 바디에 있는 캐논셀에 액션하고 시냅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이 이쪽에 있는 다른 셀을 하고, 이 출력 셀에 덴트라이트. 지금 이거 오비, 저 머시룸 바디하고 완전히 같잖아요. 머시룸 바디 OBMB하고 같잖아요. 이쪽에, 요게 뭐라 그랬어요? 덴드라이트잖아. 덴드라이트하고 시냅스를 해갖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 자, 여기서 이야기 핵심 뭐냐 하면, 이 머시룸 바디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쪽에서 오는 감각들하고 이 축사하고 만나갖고 흥분 혹은 억제 여러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가 형성되는데, 그 메모리의 정도를 결정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요 선을, 요, 내가 점선을 해줄게요. 요 선을 갈라갖고, 이쪽은 뭐 도파민인데 뭐가 되느냐 하면, PAM 영역이고, 도파민 영역입니다. 대뇌 피질에 해당돼요. 이쪽은 PPL1이요. 자, 이 영역도 이 이름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는 PPM3, PPL1, 조금 다르죠? 예, 영역이 8군데 있어요. 도파민 센터 영역이. 그래서, 이쪽은 뭐냐 하면, 이쪽은 리워드에 해당되고, 이쪽은 퍼니시먼트. 퍼니시먼트. 스페링 기억이 안 나네. 그 PUR. 그렇지. PU. SH겠죠. 예, 이 벌을 주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 이야기 그대로예요. 도파민이. 놀랍죠? 무슨 말이냐면, 이쪽 영역은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쪽 영역은 PP1, PPL1, 이쪽은 PAM, 논문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결국은 우리 행동이 도파민에서 조율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요것도 지금 도파민을 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 그래요. 하나만 더 하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거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논문 여러분들, 단정될 때 쭉 볼 수 있어요. 예. 아주 정렬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예. 요거 두 개 보면 되고. 곤충의 감각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큰 덩어리가 남아갖고, 지금 뚜껑을 열기가 그렇네. 곤충의 감각을, 자, 내가 한, 자,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석, 이제 지금 요 5분 강의하고 추석 한 주 쉬잖아요? 그럼 2주 후에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올인을 하셔갖고, 그 논문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논문 내가 지금 이야기, 웬만하게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그림 들어가면 다 찾아내요. 웬만하게. 그래서 그 논문을. 공부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덩어리가 확 이렇게 막 던졌는데도 확 욕심이 안 생기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학습이 도대체 뭔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한 30%가 지금 빠진 게 뭐냐 하면, 이제 곤충의 시각하고 곤충의 후각,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포라는 세계가 확 나타나요. 네. 그거는, 다음 오면, 그러니까 그 세포로 들어간 이거는 곤충에만 할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후각 세포를 보면요, 곤충에 있는 거 인간은 거의 같아요. 예, 네, 더 공부하기 좋아요. 그다음 미케노센서 있는 거 하면 이 청각 우리 속에 있는 그 셀하고 거의 같다는 거 알게 돼요. 그 전체 동작 원리들이. 예, 네, 그걸 보면 이제 곤충이 80%가 감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곤충은, 자, 그러면 요거 좀 요거 공부를 합니다. 자, 빨리 그리세요. 지금 뭐 일단. 자꾸 뭐야. 가장 중요한 걸 자꾸 빠뜨리고 내가 끝나고 나니까는. 자, 이게 칼릭스 구조. 칼릭스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공부할 때. 이게, 이런 거는 진짜 찾기 어려워요. 제대로 된 그림은.
칼릭스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좀 빨리 그릴게요. 칼릭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칼릭스 구조를 이해를 했어야 돼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간 급한 사람 빨리 했어요. 지금 울진까지 가셔야 되니까요, 우리 교장 선생님. 예. 네. 울진에서 이 강의 들으려고 오신대요, 매번. 영주? 어. 자, 요 세 가지 구조 따서 립. 예. 네. LIP. 립은 전적으로 뭐죠? 요 구조에서 뭐죠? 립은 올펙토리에 할당이 돼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요걸 그리는 거, 요거. 요걸 그리는데, 뭐, 구체적으로 요게 립에 해당되고, 가운데 있는 게 칼라고, 요 바닥에 있는 요게 베살린이에요. 예. 네.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할당되어 있나 하면, 지금,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요 구조하고 요 구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벤트랄 메둘라에서 와요. 그 다음에, 요거에, 지금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노블라에서 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요 안에 또 구조가 있어요. 이 안에 구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도잘 메둘라에서 와요. 그리고 간단히 찾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예. 네. 요것도 기억하셨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리고, 지금 워낙, 중요한 거 좀. 자, 이게 파리의 더듬이입니다. 파리의 더듬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쪽에 총모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자, 빨리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타원형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지막에 파리 그릇을 보면 이런 거 있죠. 강한털. 이 강모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 초록색 요 구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바시코닉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는 뭘 하느냐 하면 바시코닉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는 오더 뭐 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봐, 이산화탄소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왜 파리들이 날파리들이 사람 지나가면 사람 땀 냄새 이산화탄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요게 뭐냐면. COEL, 셀로코닉입니다. 자, 셀로코닉에서는 도대체 뭐를 디텍트 하느냐 하면, 푸드 오더, 그대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암모니아.
자, 이제 감자밭 짜고, 왜, 그, 저, 아주 안 좋은데, 그, 분뇨 같은데, 그렇게 구더기들, 그, 파리들이 매달 몰려드는지 알아줘. 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민. 아민기들. 그 다음에, 자, 요, 마지막으로, 요, 요렇게 된 요 총모 같은 요걸 뭐라 그러냐 면 트리, CHO, RID. 초리더. 트리, 초리더라 그러는데, 요것서 뭘 하냐면, 그 유명한, 페로몬. 페로몬 디텍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리에, 이 드덤이라는 게, 페로몬부터, 암모니아, 그 다음에, CO2. 예, 네, 그걸 전부 다 여기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 네, 요거. 그래서 요쪽은, 자,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요거 있는 영역을 A2라 그러고 이쪽 용어가 있어요. 이쪽을 A3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그려줄게. 파리에, 자, 파리가 이렇게 있다면, 요 더더미가 있잖아요. 이 안테나가 있으면, 안테나가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모가 나와 있고, 요거에, 요걸 A2, 요걸 A3, A4, A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요거 있는 좀, 특히 요, 요 마디, 요, 요 마디, 요 마디. 요 마디에 또 뭐가 있냐면, 스폴, 딴 뜻이야. 엄마티디아. 엄마티디아. 스콜로피디아. 스콜로피디아. 자, 그걸 단수라면, 자, 엄마티디움. 엄마티디움. 스콜로피디움. 스콜로피디움. 센실륨. 센실럼. 요 세 가지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곤충의 요, 요 감각의 전체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그것들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곤충이 이제 쭉 다 들어가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곤충은 내가 봤을 때는 플레임이 더 없어요. 앞으로 4시간 더 후면 다 끝나요. 완결이 돼요, 완결이. 곤충의 뉴럴 시스템은 12시간이면 1단계로, 인간으로 바꾸면 거의 한 5, 6년 공부한 정보를 한 달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 플레임을 딱 갖고 있으면, 이제 뉴로 시스템, 인간의 브레인 공부할 때 진짜 하이웨이가 뚫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때서야 생명 전체 영역 속에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브레인이 왜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감을 잡아요. 이게 바로 박자식 스타일 공부예요. 예. 끝까지, 예.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하고, 지금 요 그림, 요 그림이 이제 플랫폼이요. 예. 요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 요 그림. 예. 그 다음에 요 그림. 예.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오늘 강의했던 요 네 가지는 다 플랫폼이고, 이게 꼼짝할 수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 예. 그 다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8,000이니까 요 공 하나 더 이었어요. 뭐 지적해서 한 거 맞아요. 이거 연도가 계획 중에 논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